2019 중국 갑조리그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은 우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바둑은 지금 좌변에서 네. 부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뜨거운 한수를 들고 나온 데까지 보셨고요. 네. 흙이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붙여서 바로 잡히기 때문에 도저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수였고, 치받는 수 절대입니다. 이 다음이 궁금했어요, 사실. 마가 갔고요. 일단 차단은 됐는데요. 이렇게 차단이 되고도 100넉 점을 집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당장 저 치고 나오는 수는 안 되죠. 당장 뚫려서 안 되죠. 뭐 정리가 안 됩니다. 저 치고 있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여기를 뭐더밀 수도 있고 이쪽을 이게 좀 어렵긴 하네요. 아니면 입구자로 두어서, 아, 입구자가 낫겠네요. 늘게 되면은 좌변 쪽으로 가고, 한수한 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백이 선수를 잡고 엄청나게 어려운 전투라 이것도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고요. 아, 우선 흙의 모양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길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곳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때 저 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끊는 것 자체가 여기 뚫는 수가 방비가 되어 있죠. 저 치는 네. 수로 인해서. 이 그림은 흙이 바로 안 됩니다. 전체, 이쪽 전체가 잡혀버린 또뭐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냥 받더라도. 그렇다면 흙은 반대쪽으로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으면,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나왔을 때도 흙의 수도 지금 별로 없어요. 아까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젖히고 흙이 이렇게 바다둔 교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상전으로 가면 이 흙이 위험해 보입니다, 오히려. 계속 약점에 신경 쓰이는데요. 네. 그러면 우선 그 입구자 자리의 연결보다는 이 중앙 쪽에 날일자 약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 뭔가, 건가요? 네, 중앙 쪽으로 돌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거기를 두었다는 것은 결국은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네, 여기 두는 것은 끊기는 순간 흙 쪽이 좀더 피곤한 싸움이고 흙이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우선 중앙을 지키고 나서, 물론 이쪽이 끊어지긴 하지만 백도 역시 끊어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 타협이 된다면 흙의 진영이었던 곳이 백의 진영으로 바뀌고 흙은 두터움을 얻고 백은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변화인데요. 네, 그 네. 자리, 급수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를 끊기는 순간 흙이 앞날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이 정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렇죠.
백이 실리는 많이 차지했고 흑은 중앙 쪽 두터움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있겠고 또는 이뭐 좌중앙 쪽에 한 수정도 더 투자를 해서 더 단단하게 꾸려 나갈 수도 있겠고요. 타협의 진행. 서로가 어두운 부분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지금 일단락된 모습이 어느 쪽이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려운데요. 우선은 그래도 백쪽이 좀 실리를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흑도 물론 아주 두텁습니다만, 굳이 선택을 하라면 그래도 백을 선호하는 기사가 많지 않을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네, 실리가, 실리를 차지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버틴다면 아니, 지금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네. 흑의 귀였던 곳이 지금 백의 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계산을 하면은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 단수 지금 좌충이 하나 채워지거든요. 단수는 굳이 지금 쳐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이어주면은 사실 이어줘도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네. 아까 보여주셨던 대로 백이 이제는 막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가능하지 오히려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음이 악수가 아닌가 지금 싶은데 지금 단수 칠 이유도 모르겠고 아까 그렇죠. 여기를 아까는 이렇게 막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나 이쪽으로 있는 것도 가능해졌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원래는 막는 게 절대 선수였어요. 백이 손을 빼면 수를 조여 붙인 다음에 여기 단수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먹여쳐 들어가서 패를 만드는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으면 방금 전 그림에서 막는 수가 후수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악수거든요. 이 단수 칠 수는 그냥 언제든지 단수 칠수 있는 곳을 지금 쳤기 때문에 악수인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길 이었을 때뭐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상전은 뭐 해볼 필요도 없겠죠.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안 받았어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프는 지금 흑 쪽으로 갔고 지금 받았어도 악수인 것 같고요. 네. 흑의 의도를 우선 모르겠어요. 왜 단수를 쳤는지 그리고 백은 왜 여기를 안 이었는지. 이었으면 악수였는데 우선은 김지석 선수가 다시 한번 뭐 선악은 어찌 됐든 또 한번 뜨거운 한 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상대가 악수일지언정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는 안 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 수가 좀더 신기하긴 하네요. 김지석 선수는 그냥 이었으면은 뭐 가장 쉽기는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잘될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팻감을 써나가면서 이 패를 이길 수 있으면
2패를 지는 건 말이 안 되죠. 백의 입장에서 2패를 지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패는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다른 곳 작은 패감을 쓰게 만들어서 2패를 이길 수 있으면 아까 타협되는 그림보다 더 낫다. 그리고 네. 무기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인데 우선 패감 쓰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들이 확실한 패감인데 좀 악수 느낌이 있잖아요. 뭐 이어주어도 악수고 이런 식으로 젖혀도 악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흙도 자체 패감은 하나 정도는 있죠. 다른 곳에는 뭐 이런 정도의 패감. 네. 그랬을 때 백이 가만히 이어주어서 타협을 한 것과 여기를 지키고 패도 이겼지만 이런 악수 패감과 흙이 다른 곳에 패감을 썼을 때 이런 좀 이해관계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패감을 없애기 위해서 가만히 이어둘지 아니면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백의 패감을 악수시키는 젖히는 수를 둘지. 네, 우선 패감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패를 이길 수만 있으면 패감을 최소화시켜서 패를 이길 수만 있으면 이렇게 둘 테고요. 아니면 지금 마음이 패를 이긴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결국 어느 정도의 대가를 구하느냐를 생각한다면 더 악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젖히는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바로 끊어가서 백의 수를 메워가는 것은 수상전이 안 되는 거죠? 아, 여기요? 네. 이수는 따내고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끊을 때가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여기가 안 비어있으면 바로 뭐 수를 메워가면 되는데 여기 한 수가 비어있어서 따내면 붙여서 잡히고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한수 부족이네요. 있는 수상전도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사실 이것도 계산을 좀 수익기를 할 부분은 많을 것 같은데 흙은 6수 그러나 그냥 여기를 젖혀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수가 많아 보이지만 유가무가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씩 다 메워가면 여기서 흙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네. 키우는군요. 네, 최대한 악수로 만들겠다는 뜻이네요. 흙의 자체 백감은 여기 막는 수. 기분 좋은 자체 패감이 하나 있고요. 다른 곳은 여기가 가장 큽니다. 좀 악수예요. 근데 여기는 찌르는 것은 좀 악수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악수인 이유는 다음에 찌르고 여기를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고 최근에 나오는 바둑들은 여기를 젖혀서 두거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이 이제 최근에 두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백이 나중에 단수를 쳤을 때 여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고 단수 치고
패를 만드는 수가 남아있죠. 이런 이제 좀 많이 뒤를 내다보아야 하지만 이런 붙이고 젖히는 수를 흙이 원래 둘 수 있는데 여기를 찔러버리는 순간 흙의 후속수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 네. 아까는 여기 이 교환 없이 여기를 찝어서 이렇게 2단 젖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 교환이 돼 있으면 백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두기가. 백이 만약 패를 진다면 이 좌변에 있는 흙의 백의 돌은 완벽하게 잡힌 건가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실까요? 흙이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지만 여기를 이제 흙이 이었을 때도 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2단 젖혀서 패로 버티는 거죠. 2단 젖혀도 패로 버티고 그래서 흙이 뒤로 물러나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이 패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오. 저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다가 패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보이는 수인데 이건 잡혔어요. 이으면 여기를 끊어서 네. 그렇다면 다시 볼까요? 아 네. 패나 수 하나 더 보긴 했는데 보시죠. 이건 아까보다는 좀 못한 패이긴 한데 이렇게 둡니다. 아, 못한지도 의문인가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단수 칠 때 이렇게 두어서 패가 나네요. 나중에 예,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치중 들어오면 느는 수가 선수라 살게 되죠. 이 수가 있네요. 네. 아까 젖히고 젖히는 거는 패인 줄 알았다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네. 묘한 곳을 젖혀옵니다. 백이 패 해소를 못할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있는 것은 여기 선수 밀고 들어가면 네, 이거는 백이 잡혔거든요. 세수, 네수. 네. 수는 안 늘어나죠. 그럼 백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있고 나서 이 각생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백이 후수로 각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흑에게 이곳을 당하는 순간 백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이 막는 게 선수이잖아요. 수를 늘리고 이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으면 여기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아. 여기를 따내겠다는 뜻이고 자체 백감을 여기를 쓰는 대신에 여기를 이 자체 백감을 쓰겠다는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흑이 여기를 먼저 백감을 쓰고 따냈더라면 백이 이 여기를 늘어서 자체 팩감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백이 쓸 수 있는 팩감을 오히려 역으로 흙이 이 팩감을 써갔기 때문에 뭐 끝내기도 양선수 끝내기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네. 할 수 있는 선수 끝내기를 한 것처럼 역으로 한 것처럼 지금 역으로 팩감을 써나간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안 되고 막으면 흑에게 역으로 패감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역시 패감 써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차질이 생깁니다. 원래 수익기에서 네. 차질이 생기죠. 흑이 젖혀서 패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백이 한 점을 잡으면서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패가 타협이 되더라도 이건 흑의 이득이라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죠. 여기가 부분적으로는 흑이 약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따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이제 백이 두고 이었을 때 아까는 백이 패로 살 수 있는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살 수 있는 형태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있는데 흑은 그렇게 되더라도 이 패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 패를 이기는 게 안팎으로 두터움도 많이 차이나고 집으로도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 젖혀서 두는 악수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수네요. 있는 것은 지금 가장 안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맞고 나서 이렇게 횟감을 쓸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따낼 수는 있는데, 흙도 자체 횟감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어렵네요. 있는 수안 되고 막는 수도 흑에게 역으로 핏감을 당한 형태라서 막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뭔가 팻감을 만들어 간다? 이거는 근데 너무 불확실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은 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흙이 손을 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막아서 받아주고 흙이 따냈을 때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폐 가치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다른 곳에서 폐감을 두번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런 작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폐의 가치는 떨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늘, 이제 다른 곳에 두 군데, 두수 연타가 우선은 아주 강력해 보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연타를 해도 이게 지금 흙이 약한지 백이 약한지 모르겠거든요. 전투가 일어나면. 물론, 여기 젖혀둔 수는 흙이 악수지만, 폐를 돌파, 흙이 이렇게 돌파한 것이 워낙 두텁습니다. 아까 생각해보면, 백이 그냥 가만히 이어두었으면 다 백집으로 될수 있었던 곳이 완전히 흙집으로 다 바뀌는 그림이니까. 막는 것, 있는 것다 불만이고, 횟감을 만드는 것도 불확실하고, 우선 상당히 까다로운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곳을 먼저 굴복시킬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 이거는 아까처럼 이 좌변 쪽을 이제 버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도 이교환은 꽤 득이잖아요. 아까 뭐 보여드린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도 패가 해소된 다음에는 절대 이교환을 할 수가 없는데 먼저 굴복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를 두면 근데 또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땄을 때또 패감이 문제네요. 있는 수, 막는 수보다는 지금 여기 칩받는 게 그나마 좀 앞길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다른 그림은 다 좋지 않은 그림들이 나왔고. 받아주면 사실 백은 그래도 풀어나가기가 좀 쉽습니다. 이러고 나서 막고 횟감을 써나갔을 때 중앙 이두 수의 교환이 꽤 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래도 스토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좌변 사는 맛도 남아있고, 뭐 이런 것을 붙여간다든지 해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를 두고 따냈을 때가 어렵네요. 팻감을
악수를 쓰자니 그리고 따내자니 흑도 자체 패감이 있고요. 자체 패감을 사용했을 때 백이 네. 끊어가서 바로 네네 이렇게 하고 네. 따내고 아 지금 이수가 안 돼 아 이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시죠? 여기 끊어버려서 네. 이걸 이제 따면 여기 따내면 잇고 이을 때 이거는 백 흑이 안 되네요 이 그림은 다시 한번 보시죠. 치받고 따내고 자체 패감을 쓰고 백이 따냅니다. 그럼 결국 흑이 받아야 되는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나 이렇게 받으면 이 그림이라면 백이 저 이렇게 그냥 단수치고 패감을 쓰더라도 결국은 중앙 교환을 해낸 거죠.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이야기가 됩니다. 중앙을 굴복시킬 수만 있으면은 백이 좌변패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다른 곳에서 대가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근데 상당히 정말 수를 읽는 것 자체도 그렇고 판단이 어렵네요. 네. 백감을 쓰고 딴에서 흑이 자체 패감이 지금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흑이 이곳을 받아주면 2패를 해서 다른 곳에서 대가를 구한다. 우선은 백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네, 있는 것과 막는 것보다는 여기를 네, 굴복시킬 수 있으면 이 그림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 역시, 아, 네. 네. 백이 패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흑이 먼저 두면서 깐깐하게 버텨왔기 때문에 네.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굴복을 시켜놓기 위해서 치받았고요. 아, 그게 그냥 패감이라고 보는 건가요? 이거는 수익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네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빵 따냄이더라도 좌변 쪽이 다시 흑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패감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김진석 선수는 그냥 이 정도로 두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거는 바둑판을 참 넓게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이러고 나서 뭐 상변 쪽으로 갈지 아니 하변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버린다는 발상 자체가 우선은 판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수익기 위주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백감일 거라는 거는 생각을 버리는 그림은 아예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고 흑이 30집 조금 넘게 났고요. 여기는 아직 좀 불확실하지만 백이 다음에 이런 곳을 들어가서 만약에 강하게 싸울 수 있다면 이 빵따냄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만 보면 백이 꽤 많이 손해를 봤잖아요. 원래는 이 좌상 쪽을 삥 돌아가서 집으로 만들 수 있던 곳이 잡혔으니까 네. 집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빵따냄을 하고 이 빵따냄의 두터움을 상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 이 빵따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수 이후의 진행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두어서 흙을 괴롭힐 수 있으면 훌륭한 진행입니다. 우선은 부분적인 수익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더 좀 넓게 또 더 길게 보고 있는 한 수네요. 네. 받아줘야 된다면은 이거는 아까 여기 악수패감 쓴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효과적으로 패감을 쓴 거니까요.
참 판단이라는 게 어렵네요. 여기가 빵따냄 30집짜리 빵따냄인지 그냥 두 집짜리 빵따냄인지 이게 네. 다음 진행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기서도 제 생각에 그냥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두어 가는 것은 뭔가 이 빵따냄의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는 어렵거든요. 다음에 여기 넣는 자세도 또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따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가치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두터움으로 뭔가 술을 결행해가는 것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야 이 빵따냄 정말 격언대로 빵따냄 30집이라는 말이 여길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냥 뭐 이렇게 둔게 나쁜 수는 아니겠지만 흙이 여기를 넣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두 집짜리 빵따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은 충분히 이 빵따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흙은 이 빵따냄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을지 다음 한 수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네요. 집으로 앞서 나가되 상대가 여기 들어올 것이 이제 거의 뭐 확실하거든요. 이랬을 때이 뒤쪽 수익기도 해야 되고, 잇게 되면 이 패가 이제 흑이 원했던 방향보다는 지금 백이 치받으면서 단수치는 이 새로운 반발 수단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아예 또 새로운 패 이 패의 공방이 되기 때문에요. 양쪽 수익기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아, 결국은 상대에게 빵따냄 당하는 것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렇다면 백이 훌륭하게 이 단수는 훌륭한 패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따낼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패 결과 관계없이 굴복시킬 수 있다면 중앙 쪽 두수의 교환도 흙을 안쪽으로 굴복시키고 바깥쪽을 백이 두수를 두었기 때문에 역시 훌륭한 교환이 됐고요. 여기 젖힌 수도 아주 깐깐한 수인데 네. 거기에 대응해서 이 치받고 여기 단수친 수도 아주 수준 높은 대응을 보여줬어요. 물론 여기가 지금 아직 일단락되진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보여드린 뭐 여기 있는 수와 막는 수는 그야말로 그냥 젖힌 수에 대해서 1차원적인 이 수익기 1차원적인 대비 수단이었다면 이 치받는 수는 좀더 고차원적인 수 나아가서 여기 단수친 수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대응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흑의 다음 한 수가 사실 쉽지가 않죠. 여길 받는 것은 백의 의도입니다. 받는 것은 제자리 걸음의 느낌도 있고 중앙 쪽을 역시 백이 굴복시키면서 좌변 쪽 패의 가치가 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뭐 패감을 써나갔을 때 백의 대응수로 인해서 흑이 패를 해소했을 때 아무래도 좌상 쪽에 있는 백돌이 신경이 쓰였었는데 아무래도 좀이 중앙 쪽으로 돌이 투자가 되면서 약간은 보강이 된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여기 두 수가 중요한 것은 흙이 따내고 있고 또 여기 늘었을 때도 이두 수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네. 부분적으로도 흙은 이제 이 수와 또 만약에 이런 곳을 지켜야 된다면 제자리 걸음의 의미가 있고 백은 이 수와 이 수가 오면서 나중에 상변 쪽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흙은 제자리 걸음, 백은 아주 의미 있는 곳에 돌이 가 있기 때문에요.
좌상 쪽에 이 백돌이 조금 강화가 되면서 이제는 백돌 상변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패 결과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 여기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예요. 네. 렌샤오 선수가 속해 있는 스볼 황저우 팀은 지난 9라운드에서 충칭 팀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3위에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계단 상승을 했고요. 상저우도 최근 몇 년간은 갑조리그에서 계속 이제 강호로서 항상 우승 후보 팀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팀이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박정화 선수가 속해 있어서 정말 뭐좀 사기 팀이 아니냐 뭐 이런 평까지 받았었는데 박정화 선수가 이제 올해부터 팀을 옮기면서 박정원 선수가 팀을 옮기면서 했던 이야기가 팀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주장전을 둘수 있는 이 기회가 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 렌샤오 구단이 주장전을 둘 때도 있고 하니까 박정원 구단이 항상 더 강자랑 두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팀을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원 선수는 청두팀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스볼 황저우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팀을 옮기고 대신 신진서 선수가 네. 새롭게 영입이 되었어요. 뭐, 그렇죠. 여전히 최강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좌변 전투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입니다.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 자, 지금 좌변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지석 선수의 깐깐한 대응수로 인해서 렌샤오 선수의 응수도 어려워졌습니다. 자, 수볼 황저우는 이 주장전에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와 렌샤오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신진서 선수가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렌샤오 선수가 대부분 일반전으로 나오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가 주장전에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진서 선수가 주장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제 한국 선수들을 이제 용병으로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두 선수가 한국 선수 두 명이 이제 같이 붙을 수는 없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추첨을 했는데 그렇게 붙게 되면 한쪽이 한칸 밀리게 되면서 주장전이 성사가 안 되죠.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2001년에 중국 리그에 이제 그 외국인 선수 제도가 오픈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외국 기사들끼리 중국 리그에서 뭐 두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 기사들끼리의 대국이 저하고 박승철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 한번 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네. 이후에는 한국 기사들끼리 중국 리그에서 대국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지금은 그렇게 오더가 외국 선수들끼리 붙게 되면 한칸 밀리게 되면서 이제 다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이번 10라운드에서는 저장과 항저우의 대결이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일반전에 이름을 올렸고요. 신진서 선수는 장타오 선수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 입장에서도 지금 선택이 어렵습니다. 한 선수를 보시면 여기 받는 것은 백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고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여길 막고 만약에 이으면 여길 이어버려서 이거는 흑이 어렵네요. 이 수상자는 흑이 안 됩니다. 이쪽 핏감을 쓰는 수는 우선 좀 악수인데 어쩔 수 없다면 뭐 악수 핏감이라도 써야 되겠죠. 받아주면 딴에서 백도 이제 쓰는 핏감들이 좀 악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찔러서 핏감을 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찔렀을 때 백이 받지 않고 뭐 이쪽을 잇거나 여기 끊어가면서 핏감을 해소했을 때 이것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연타를 했고 이쪽도 완벽하게 백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또 엄청나게 크고요. 그쪽을 써가네요. 부분적으로 어딘가를 받거나 하는 것은 이미 당한 중앙 쪽을 이미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도 뿌리째 끊어가야 되겠죠? 여기를 잇는 것은 집으로도 그렇지만 흙이 이곳을 지켰을 때 다시 한번 여기를 막거나 또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뿌리째 끊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으면 우선은 백이 잡는 수는 없죠. 여기에 백이 세 수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 변쪽을 막고 이어서 수를 늘려야 되나요? 여기를 맞고요. 이면 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두고 이거 아예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면 백도 살고 흑도 살고 다시 여기 돌아가고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여기까지 흑이 올수 있으면 이거는 흑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시 볼까요? 이으면 수를 늘리지 않고는 뭐, 백이 중앙 쪽을 제압하는 수는 우선 없습니다. 아니면 뭔가 완벽하게 선수로 싸바르고 이쪽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또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싸바르는 그림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각생을 하지 않고 계속 수상전을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번
보시죠. 여기를 두고 흑은 이제는 지켜야 되겠죠. 지킬 때 악생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따내고 여기가 한 수가 이제 아 여기를 아예 돌려놓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네요. 여기를 백이 아예 이쪽을 수를 다 이렇게까지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건 수상전이 백이 수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흑이 잘 안 되겠네요. 좀 수수는 긴데요. 이으면 맞고 이렇게 두면 그러면 흑도 여기를 둬서 학생하는 건 있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백이 네 백이 여기를 아. 막아버려서 수상전을 하면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백이 되는 그림이겠습니다. 여기를 돌릴 수가 있으면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문제는 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나요? 깔끔하게 정리 안 되면 피곤하거든요. 여기를 막는 것도 패로 버티는 수단이 남아있고요. 자, 여기를 지켰을 때 있는 것도 여기를 막아두고 이쪽 들어가면 그냥 단패가 남아있는 거죠. 이거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켰을 때 그러면 백도 손을 빼고 우상 패감을 받아두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때요? 네. 바둑이 너무 고차원이네요. 이렇게 두고 있기를 기다려서 수상전을 한다. 그건 수상전은 달라지나요? 네, 수상전은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죠. 아까는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 백이 선수로 여기를 막았던 거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내면 나중에 이렇게 두고 흙이 따냈을 때 깔끔하지는 않아요, 확실히. 이으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들어가 버리면 단패가 나니까요. 네, 우선은 지키는 건 정수로 보입니다. 정말 양쪽으로 상전 벽해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네, 흙이 뚫는 것은 필연. 백도 계속 다른 곳을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흙이 똑똑 따낼 때마다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변을 지켜두었고요. 패를 계속 버티겠다라는 뜻이네요.
우선은 백이 손을 뺀 것은 이 패를 계속 버티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오장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우변 쪽을 선점을 했습니다. 우상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다음 젖힌 수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흑집이 된 상황이라도 여기만 하나 젖힐 수 있으면 약간의 맛은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묘한 게 백도 손을 뺐지만 흑이 지금 이어서 패를 해소를 할 수는 없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수상전이 된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가무가 형태로 흑이 잡히니까요. 네. 결국은 이 패는 남아 있되 흑이 이렇게 걸어가는 패는 남아 있지만 흑이 악수 패감을 쓰면 백이 이제는 자체 패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도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둑의 골격은 당장 흑이 패를 하는 것은 패감이 마땅치가 않고요. 또 그냥 있는 것도 그냥 이었을 때는 이게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냥 있고 이것도 백이 잡을 수는 있네요. 이렇게 이 진행이라면 흑이 패를 버틴다고 하더라도 백이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뒤로 메어도 양자충이 되면서 백이 한수 빠르거든요. 그러면 흑이 이제 수상전을 하는 것은 안 되고 결국 이 패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네. 패는 흑의 이제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폭탄을 터뜨리기는 어렵고요. 흑은 두텁게 두어가면서 아마 시기가 무르익으면 좀 패감이 여러 개가 손해 패감이 아닌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패감이 생기면 여기를 노릴 겁니다. 지금 당장 쓰는 것은 패감 자체가 아주 가치가 큰 패감이 별로 없는 데다가 손해 패감을 쓰기에는 백도 자체 패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거고요. 아마 여기는 그냥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계속 두텁게 짜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선은 보류를 해놓고 다른 자리로 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백도 이 맛을 해소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백도 보류를 해둔 채좀 포석을 전개해가는 것이 나을까요? 흑이 어떻게 짜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흑의 행수를 봐야 될것 같아요. 또 형세도 봐야 되겠고요. 네. 해소를 했을 때 형세가 나쁘지 않다면 해소를 하는 게 사실 심적으로는 좀 깔끔하죠. 좀 뒤가 좀 찜찜하거나 걱정해야 될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해소하는 수 자체가 상당히 큰 가치가 있고요. 다만 뭐 이런 식으로 흑이 강하게 부딪혀오면서 노골적으로 패감을 만들자고 할 때는 계속 응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패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또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결국은 백이 잇게 되면 이 수가 두터운 수인 것은 패도 해소하면서 다음에 이석점이 움직이게 되면 중앙 쪽 흑돌이 다시 곤마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 흑의 한 수도 어렵네요. 뭐 이런 곳을 다가가면서 은근히 압박하는 것도 좋은 자리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느슨한가요?
보류해두고 지금 독특하게 사선으로 네. 들어갔는데 이수는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당연히 3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일감이자 많이 두어지는 수였지만 지금은 다 자선으로 두어갑니다. 그래야 다음에 붙이는 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 흙이 탄력적인 형태를 갖출 수가 있고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도 흙은 득을 봤다는 거예요. 흙이 중앙 쪽으로 돌이 갔고 백은 2선으로 돌이 갔기 때문에 좀 백의 입장에서는 간질간질한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받기도 싫고 네. 안 받자니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고 김지석 선수는 그냥 깔끔하게 좌상 쪽을 한 수를 투자를 하면서 지켰고요. 다음에 있고 이 석점 움직이는 수를 분명히 노릴 겁니다. 백 석점을 움직여 나간다면은 좌상 쪽의 맛이 약간은 달라지는 건가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가요? 잡는 건 잡았어요. 어차피 여기가 흙이 따내더라도 그냥 이렇게 수상전을 하더라도 잡는 건 잡는데 이제 끝내기로 좀 당할 수가 있죠. 조여붙임 네. 당하는 수가 있어서 집으로는 확실히 악수인데 그것을 감수할 정도로 강력하다면 역시 있는 거 노리겠죠. 흙이 사선으로 누워서 요즘 유행하는 방식대로 작전을 구사했는데요. 여기서 흙이 한번더 둔다면 붙여가는 건가요? 네, 이 그림은 사실 지금 형태보다는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그려볼까요? 최근에 역시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많이 두어집니다. 지금 호구와 늘어져 있는 수의 차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긴 하지만 이 형태에서 처음에 좀 많이 두어지면서 역시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이죠. 예전에는 당연히 그냥 일감 이제 또 인간의 직감으로는 이렇게 바짝 다가가는 수가 가장 유력한 수고 당연한 수로 여겨졌지만 역시 인공지능 출현 이후에 인간이 이제 배운 수 중에 하나죠. 확실히 배운 수. 이 수가 다가가는 수보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받아주는 것은 흙은 4선, 백은 2선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흙이 이득을 취한 것이고 안 받아주었을 때 붙이는 자세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흙이 3선으로 다가간 다음에는 후속 수단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이렇게 네. 치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흙이 다음 한 수로 치받은 것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붙이는 것은 아주 그럴싸한 형태가 되면서 백을 중복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선으로 두는 수는 좀 저희의 이제 눈을 뜨이게 한 수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아예 생각을 못 했던 수인데. 지금은 백이 이 석점을 움직여 나가는 맛을 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흙이 붙여가는 수를 많이 선택하지만,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는 어떨까요? 지금 배석을 고려해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중앙 쪽에 큰 집이 나면은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모양을 계속 키워나가기에는 흙이 모양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여기도 나중에 단수치고 젖히는 순간 또 자충 비슷한 형태가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이 후속 수단이라면 붙여서 좀 압박을 하고 싶네요. 만약에 늘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행마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리듬이라면 괜찮죠. 네, 역시 붙여갔고요. 좌변에서 한바탕의 접전이 있었지만 AI 승부 예측은 아직도 팽팽하게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기를 다 쓰셨다는 거는 네. 그냥 늘어주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걸까요? 우선은 백두자충이거든요. 네. 여기를 두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곳을 젖혔을 때도 꽤 자충이 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런 그림이 뭐 바둑판에 등장하진 않겠지만 그럴 때 이 단수친교와는 악수인데 뭔가 김진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또는 아예 뭐 하변을 내주더라도 이쪽으로 나갔을 때 좌변 움직이는 수를 더 강력하게 노리겠다? 당장은 좀 악수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구상이 어떤 걸까요? 아니면 바로 젖히는 수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받아주거나 끊어가거나 하더라도 이득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좌변 쪽으로 젖혀가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를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끊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 수가 안 메워지잖아요. 네. 역시 어려운 변화긴 하지만 흙이 이렇게 두면은 우선 좌변 쪽에서는 백이 건드려서 오히려 맛을 없앤 느낌이고 하변도 급합니다. 이 네. 그림은 이쪽으로 단수친 수가 성립한다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만 받아준다면은 이거는 여기 단수친 수와 젖힌 수가 아주 좋은 형태를 만들어내지만 네. 위쪽으로 끊는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늘어줬을 때 그냥 여기 교환이 백두자충이지만 흙도 좌변 쪽이 나중에 신경 쓰인다. 늦기 전에 교환을 했다라는 의미네요. 어차피 정비를 할 것이라면 나중에 단수 치면 흙의 운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었고요. 흙이 그렇다면 뭐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제 잡아두는 수법이 한 칸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뭐 쉬운 행마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살고 흙도 당장은 이어서 움직이는 수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극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아도 한칸 뛰는 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킨 느낌이 있네요. 네. 하변 쪽 모양만 놓고 보면 흙이 좀 활발하게 처리가 된것 같죠? 이 수를 팻감으로 쓰면서 패를 이제 해소를 하니까 붙이고 뛰는 자세. 모두 이제 흙이 원하던 행마로
여기가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백은 아직도 완생의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를 이제 받는 것이 무난하기는 한데 흑이 선수를 잡아서 또큰 자리를 가게 되면 왠지 조금 뒤처진 듯한 느낌? 물론 형세는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두 선수의 바둑이 역시 오늘 바둑도 계속 이 흐름이 상당히 재밌네요. 계속 수익기 싸움이 벌어지면서도 균형이 맞고 또 네. 서로의 의도에 계속 반발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좌변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흑은 두 텀을 차지하고 백은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한바탕의 어려운 접전에서도 두 기사가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